났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 축구단의 맞 임채훈 골키퍼 김상우, 박동훈, 김주헌,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루안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성배 감독의 부름을 받은 김승건 골키퍼, 최윤성, 김석진, 유연승, 임창석, 김경훈, 신재훈, 윤병우, 문슬범, 한의혁, 심재혁 선수가 11명의 이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결사는 없지만 다양한 선수들이 현재 득점을 도와주면서 리그 순위 결과를 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선수들의 모습 현재 꼭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양 팀의 전반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양주시민입니다. 스시도 한의혁이 내줬고 문세범 오른쪽으로 곧바로 크로스 유연승, 하지만 키퍼가 나왔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빠르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역습 상황 이어집니다. 한의혁 1대1 상황 태클. 지금은 수비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 루안이 오른쪽에서 좋은 발재간 이후에 다시 내줬습니다. 이강욱 크로스 깊게 찔러주는데요. 왼쪽에는 선수 없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태연찬이 앞까지 나와서 받아줬고, 자 다시 한번 태연찬에게 갑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왼쪽 올려줬고 뒤쪽에 헤러 그리고 슈팅! 오! 막습니다. 태연찬이 곧바로 슈팅을 기록했고 몇 번의 굴절 끝에 다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원정팀 양주시민. 지금도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이어나갔고 직접 슈팅까지. 네. 김승건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고객 네 번째로 올라갑니다. 먼 거리 걷어냅니다. 세컨볼 슈팅 뜹니다. 과감한 슛을 가져가 봤습니다. 창원시청의 박동훈이었습니다. 올라갔는데요. 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양팀의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창원시청과 양주시민의 K3 리그 14라운드 경기.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0대0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주로 창원시청이 공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역시 양주시민의 짠물 수비, 늪 축구가 통하게 되면서 전반전은 양팀 펼쳐졌었고 후반전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서 진영 왼쪽이 원정팀 양주시민, 진영 오른쪽이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시작과 함께 멀리 띄워봤는데 수비수 헤더 뒤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 빌드업을 해나갑니다. 멀리 차주고 있는 신재훈 연결됩니다. 아, 네. 어렵게 공을 살려냈고 김경훈의 슛 뜹니다. 첫 번째 슛이 양주시민에게서 51분 만에 왼쪽 이재곤. 자, 패스하는 과정에서 뺏어냅니다. 양주의 압박이 좋았고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을 찔러줬고, 자 왼쪽에서 1대1 슈팅 뜹니다. 예, 지금은 교체 투입된 권현성 중환 전 감독이 아버지고요. 멀리 줬는데요. 헤더. 자, 그리고 앞쪽에서 슛 걸렸습니다. 세컨볼 다시 슈팅! 오! 막습니다! 레이저 같은 슈팅! 하지만 선방을 해내는 임채훈 골키퍼! 양주의 가장을 넣는다면 확실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 연결이 됩니다. 네, 한번 접으면서 가운데까지 왔고 하지만 걸렸습니다. 아, 끝까지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가면서 한번 접고 슈팅! 오, 막힙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교체 투입된 황은석이 박성배 감독의 부름에 응했고 박성배 감독에게 다가와서 안기고
저 두 줄 수비에 많은 팀들이 고전을 했는데 루안 키핑하면서 오른쪽 찔러줍니다. 오른쪽 치고 들어갔고 크로스 걸립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태현찬 한번 접고 슈팅! 오! 벗어납니다. 그리고 태현찬 선수가 오른발 그리고 세 명의 선수들이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자, 2대1 패스 이후에 살려냈고 왼발 골키퍼 정면 그대로 해줬고 자 패스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왼쪽 붙여줍니다. 왼쪽에서 임예담의 크로스 뒤쪽으로 갔는데요. 한지원의 발리슈 원바운드로 키퍼에게 갔습니다. 왼쪽을 봅니다. 입니다. 직접 오른발 슛을 가져가 봤지만 다시 한번 뛰고 맙니다.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다시 붙여줬는데요. 헤더! 아, 키퍼가 잡습니다. 한지원의 헤더. 하지만 김승건 골키퍼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줬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창원시청과 양주시민의 리그 14라운드 맞대결 정말 치열한 경기가 전개됐고 결국 웃는 팀은 양주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황은석 선수의 69분 선제골이 나오게 되면서 양주가 이번에도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대여 창원시청 축구단을 낚았습니다.